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성입니다. 이게 이차환불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화장품 관련주고, 지금 추세를 돌렸어요. 이게 원래 대장이었는데, 시진핑이 온다 만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놓고, 삼각수렴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돌파를 했어요. 돌파 삼각수렴하고 위로 쌍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높여놨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요 추세만 안 깨면 한번 매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요러한 추세를 긋고 한번 내려올 때 잡아도 되고 좀 내려올 거는 좀 있긴 한데 아니면 조정을 오래 했으니까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돌파한다고 한번 스윙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간 테마는 아니고 왜냐면 시진핑이 항상 밀당을 잘해요. 온다 만다 온다 만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배열 추이를 만들어 놨고 이젠 도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요 추세 상단은 돌파했고 그리고 보통 요기 요 전에 요게 돌파할지 안 할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확률이 5대 5라고 하죠. 요게 삼각수로 하면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쓰는 지표 보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일목균형표 기준선 일목균형표 요게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요게 단타할 때도 굉장히 좋고, 스윙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26일이랑 전환선을, 기준선을 240일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일 보기에 7로 해놓을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하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하고, 7로. 그러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기준선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죠? 요 거래량 보면은 찍어 보면 이때 들어오고 이때 들어왔는데 다 기준선 위에서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피보나치 되돌림 매매를 배웠죠? 그러면 여기부터 고점까지 찍고 절반 그리고 31.8, 60, 38점이 61.8. 그러면 만약에 여기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31.8 되는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해가지고 쏘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선이 중간되는 위치니까, 여기 38점이, 31.8인가요? 38점이죠? 38점이. 38.2가 되는 위치를 도전하려면 여기 기준선 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거는 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죠. 지금 위에서 이거는 한번 여기 한번 매물 수하고 원래 갔어야 되는 재료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런 거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수렴했고 추세를 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한번 위로 한번 여기 38점이 되는 위치를 한번 도전해 보려는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를 대면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길어지겠죠? 캔들이 길어질 거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다음은 여기죠, 위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한번 슈팅 시세를 한번 내어먹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선 위에 있죠? 지금 26일선 위에 있고, 지금 뭔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고 지금 여기 38점이 되는 구간을 한번 도전해 보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죠. 38점이 되는 구간이 여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기 기준선이랑 26일 기준선이랑 지금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고 지금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윙 관점으로도 괜찮고. 뭐 크게 시세 날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또 모르죠. 지금 이게 다 매집이니까 역대급 거래량 다 누군가 지금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근데 꽤 돼요. 64% 정도 되고 여기까지는 177%. 적은 구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구간인데 우선은 차트는 굉장히 이뻐요. 차트는 정석이죠. 뭐 삼각수렴 후 돌파 후 쌍바닥 만들고, 전고점 도전! 도전! 이런 식으로, 뭐, 단기적으로 갈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추세를 그어가지고 여기 손절 잡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추세가 깨지면은 손절한 게 맞아요. 요 정도는 추세 그을 줄 알죠. 요 정도는 그러니까 저점만 이으면 돼. 저점 저점 이으면 이렇게 되죠. 요걸 경전파동.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저점과 저점 이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뭐냐면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보다 요두 추세보다 더 가빠르죠. 그러면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은 거보다 이렇게 이은 게 추세가 더 가팔라요. 그러면 한번 베팅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이때보다 추세가 좋아진 거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차 한번 보려고. 월봉상 보면은 대량을 먹어야 맞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윗골이 달린 구간을 돌파해도 꽤 돼요. 상한가 한 방도 되고 위에까지 가면 한 6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먹기만 하더라도 뭐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누군가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개인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지지가 안 돼요. 이건 지금 누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 왜냐면 세력이 세력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 없이 지지하는 거예요. 이건 세력분이 못해요. 그래서 뭐 분봉상 타점을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우세하고 있죠. 그리고 빨주 노초 그게 나왔는데 아무튼 추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락까지 다 돌파했네요. 지금 여기서 37.2된 구간에서 지지하고 상단까지 올라왔죠. 그럼 지금 상단에서 지금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분봉상 보더라도 뭐 주봉상 당연히 좋고 지금 삼각수렴 후 지금 양음역 패턴이 나왔죠. 한번 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치환불. 네, 화장품 관련주고 지금 뭐 살아있는 테마가 몇개안 돼요. 이렇게 뭐 소비재나 뭐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피해주들이 공매도를 막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반대가 됐어요. 인기 있는 주들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소외받은 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